출애굽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 신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재앙을 받는 것들은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큰 슬픔,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출애굽할 때에는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나갈 것이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하게 대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열 번째 재앙을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을 당하고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애굽의 모든 우상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절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의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애굽 사람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처음 난 것이 생명 있는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